안녕하세요, 리아루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한 립스틱을 만들어 봤는데요. 바로 초미니 한 진짜 립스틱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걸로 진짜 화장할 수도 있어요. 화장하는 장면은 맨 뒤에 에필로그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조그만 립스틱을 만들러 가봅시다. 이거는 알루미늄 튜브예요. 2cm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1.2cm를 표시해요. 이 튜브를 자르고 자르면 손자국이 생기죠. 튜브가 잘리게 돼요. 작은 사이즈의 알루미늄 튜브에도 1.1cm 표시해요. 와우! 이 튜브들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. 끝이 지저분한 부분을 갈아줍니다. 나보다 잘 갈다니! 근데 갈다 보면 튜브 안에 철가루들이 모인단 말이에요. 이 철가루들을 모두 제거해 줍시다.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돼요. 초강력 본드를 준비한 다음에 묻히고, 묻히고, 묻혀요. 아까 1.1cm 자른 걸 붙이면 돼요. 그리고 알루미늄 판을 준비했어요. 아까 큰 사이즈로 자른 튜브를 위에 대고 그려요. 그리고 요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졌으면 동글동글 잘라줍니다. 이제 튜브에 초강력 본드를 묻히고 자,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. 헐, 이게 왜 이러지? 이런 실수를 들켜버리다니. 다시 붙이고 예쁘게 잘라요. 이렇게 깔끔하게 갈아줍니다. 검은색 매니큐어도 준비합니다. 여기 부분에만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줄 거예요. 이제 검정색 매니큐어를 한번 칠해볼게요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나머지 하나도 칠해줘요. 자, 이렇게 립스틱 공병은 완성됐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. 엄청 쉽지도 않아요. 어머, 너무 신기해. 이번에는 빨대를 준비합니다. 빨대를 반으로 잘라야 돼요. 그리고 진짜 립스틱을 준비해요. 저는 집에서 안 쓰는 립스틱을 준비했어요. 자, 이제 빨대를. 아니,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? 빨대로 립스틱을 흡수하세요. 일 처리가 끝났군. 자, 이제 이 빨대를 냉장고에 넣습니다. 자, 좀 얼었겠지? 빨대를 살짝 눌러서 립스틱이 나오게 해요. 빨대 길이를 1.1cm 정도 자릅니다. 와우! 이제 립스틱 심을 아까 만든 공병에 넣어요. 자, 이제 한번 닫아볼까?
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